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됐습니다.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약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.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.1% 올랐습니다. 그러나 6.19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상승폭은 이달 초 0.28%에서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재건축 가격 하락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강남구가 이번 조사에서 보합세로 전환됐습니다. 2월 첫째 주 보합을 기록한 이후 20주 만에 처음입니다. 강동구도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값 하락으로 인해 이번 주 0.01% 떨어졌습니다. 올해 4월 첫 주 이후 12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겁니다. 아파트값 변동률을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.06% 상승했고 지방은 0.01% 하락했습니다.